갑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예.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오늘 본인이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각 정당, 특히나 바른정당, 새누리당을 예방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네. 본인의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출마를 그렇죠. 선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영문이 어리둥절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에 영향을 미쳤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을 꼽자면은 이 선언문에도 나오지만 기존 정치권에 있는 일부 인사에게 실망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게 아마 공산당만 아니라면 반기문 전 총장이 가는 길에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충청권 의원들에 대한 실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감수하면서도 정당이 가입하지 않았고 제3지대에서 어느 정도 틀을 짜는 그 기반이 됐던 거는 나름 있고 따라 나올 수 있을 만한 나름대로의 의원들의 세를 기대했을 건데 네. 반기문 전 총장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 속에서 반기문 총장을 따라갈 것처럼 했던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나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반기문 전 총장으로 하여금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곳이 없구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출마를 급격하게 접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추대하고 따를 것처럼 하다가 네. 결국은 지지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등 돌린 그런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아마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오늘 국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뼈 있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낙상하면 큰일이다. 겨울에는 미끄러지니까 집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결국은 이제 정치적 맷집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몇 군데 지금 정당을 지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아마 그 좋은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한두 마디가 정치적 어떤 그 결단을 접게 되는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정치에 새로 입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회의원을 했거나 내지는 어떤 선거 경험이 없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관료로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어떤 그 정치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야만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험난한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얘기했지만 예. 그것은 하나의 뭐 작은 에피소드일 네. 것이고 그런 것들보다는 결국은 원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 험난한 정치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에서 결국은 존경받는 원로의 길을 가는 것이 낫겠다. 다시 말해서 이 권력 의지를 가지고 이 험난한 정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사실은 오히려 더 늦는 것보다는 이 시점에서 접은 것이 차라리 국민들과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에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선에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진 않았었지만 대선 행보를 보였던 걸 보면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지금 아직 대선이 정확하게 언제 치러질지도 모르고 시간도 있고 지금 후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지금 포기를 했던 걸까? 결국 좀 반기문 전 총장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추대해서 예. 그런 식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적어도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하면서 자신의 지명도라든지 자신의 식견과 경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캠프로 몰려들어서 자신을 추대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은 아마추어 정치인의 어떤 그 준비되지 않은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것이 이제 어떤 난관에 봉착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처음 그 3주 전부터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치 행보를 시작할 때부터 과연 계속해서 끝까지 대선을 완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관료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적어도 국제적으로 점잖은 자리이고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싸움을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도 반기문 총장이 얘기했지만 어떤 인신공격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무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다시피 그런 것들을 모두 견뎌내야만 살아남는 하나의 정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글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네. 근데 아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사실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다. 빅텐트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시각이 담겨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진보적 보수주의자 이거는 본인이 내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이 본인의 지지도에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영향을 뭐 충분히 미쳤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3지대 이제 빅텐트를 크게 치게 되면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귀국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20% 초반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귀국 이후에 컨벤션 효과 등을 통해서 한 30% 정도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다면 어느 정당이 몸을 담지 않더라도 반기문이라고 하는 큰 텐트 안에서 제3지대 연합이 가능했을 건데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면치 못하게 되니까 제3지대 빅텐트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부터 일단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취하지만 반기문 전 총장을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당에 들어와서 똑같이 경선을 치르라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는 만큼 황교안 대행이라고 하는 대체제가 사실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반기문 전 총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크게 치는 것 하나만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어찌 보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선택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고 사실 어찌 보면 무너져가는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한번 더 뛰게 되는 가능성을 열 수 있는데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아마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선에 지더라도 네. 다음 대선을 비롯해서 정치권의 역할들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네. 최소 10%의 지지율만 가지고도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이 만약 이번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면은 당선 가능성이 없는 판에 뛰어들어서 두 달, 세 달 더 고생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자기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공세를 몸으로 막아내느니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실리를 챙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신 공격성의 그런 공격들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인 건데 그 캠프 내부에서도 사실은 반기문 캠프의 내부에서도 뭔가 좀 얘기가 잘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예. 그런 구성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회의감도 있었을까요? 캠프 구성에 대한 균열 뭐 분명히 있었던 것 예. 같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유엔에 있었던 특히나 외교관 출신들의 사람들이 반기문 캠프 핵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네. 이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현실 정치를 잘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촛불 집회 전국을 끝나고 나서 20%의 박스권을 탈출하고 30%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전 대표 개인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캠프가 공고하게 차려져 있고 기존 정치권에서 예. 이미 모든 것들을 오늘 뭐하고 내일 뭐하고 시시각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만 가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더 든든한 캠프를 갖추고 이거보다 두 배, 세 배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반기문 전 총장 혼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 캠프가 뭔가 단일된 메시지를 형성하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존 정당의 몸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결국 보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곳은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두 곳이 있는데 지금 이 두 정당에 대한 교집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바른정당으로 가는 순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의 표를 잃게 되고 예. 새누리당으로 가는 순간 바른정당의 표뿐만 아니라 기존의 박근혜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드누린 국민의 지지를 거둘 수밖에 네.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어디에도 갈 곳이 없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고 의지할 곳 딱 하나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개헌의 고리로 다 같이 뭉치자 네. 내가 이 둥지에는 남아있는 충청권 나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의원들 여기를 마지막 보루로 삼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네. 진지가 허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물론, 지금 네. 네, 개헌 말씀하셨는데 개헌협의체 구성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주자들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헌만이 반기문 전 총장이 사실은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첩경이었다, 어떤 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개헌을 고리로 해서 여러 이제 정치 세력을 모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를 만들고 이 반문재인 구도에서 여기에서 반 총장이 거기에 이제 주자로 나선다면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 네. 사실 그 개헌을 고리로 한 어떤 그런 생각도 결국은 네. 실현이 안 됐거든요. 다른 어떤 주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별로 하지 않았고 네. 실제로 반 총장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의 이 탄핵 국면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다.
다면 사실은 반 총장은 들어와서 1년의 어떤 준비를 거쳐서 충분히 그 세력을 얻고 대통령이 될 수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진 않았었지만 대선 행보를 보였던 걸 보면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지금 아직 대선이 정확하게 언제 치러질지도 모르고 시간도 있고 지금 후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지금 포기를 했던 걸까? 결국 반기문 전 총장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추대해서 예. 그런 식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적어도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하면서 자신의 지명도라든지 자신의 식견과 경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캠프로 몰려들어서 자신을 추대해서 대통령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결국은 아마추어 정치인의 어떤 그 준비되지 얘기했지만 예. 그것은 하나의 뭐 작은 에피소드일 네. 것이고 그런 것들보다는 결국은 원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 험난한 정치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에서 결국은 존경받는 원로의 길을 가는 것이 낫겠다. 다시 말해서 이 권력 의지를 가지고 이 험난한 정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사실은 오히려 더 늦는 것보다는 이 시점에서 접은 것이 차라리 국민들과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에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선에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선 출마 공식적 맵집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몇 군데 지금 정당을 지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거기서 아마 그 좋은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한두 마디가 정치적 어떤 그 결단을 접게 되는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 사실은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예. 이게 정치에 새로 입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회의원을 했거나 내지는 어떤 선거 경험이 없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관료로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어떤 그 정치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야만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험난한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예.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오늘 본인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각 정당, 특히나 바른정당, 새누리당을 예방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네. 본인의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영문이 어리둥절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에 영향을 미쳤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을 꼽자면은 이 선언문에도 나오지만 기존 정치권에 있는 일부 인사에게 실망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게 아마 공산당만 아니라면 반기문 전 총장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던 충청권 의원들에 대한 실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감수하면서도 정당이 가입하지 않았고 제3지대에서 어느 정도 틀을 짜는 그 기반이 됐던 거는 나름 믿고 따라 나올 수 있을 만한 나름대로의 의원들의 세례를 기대했을 건데 네. 반기문 전 총장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 속에서 반기문 총장을 따라갈 것처럼 했던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나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반기문 전 총장으로 하여금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곳이 없구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출마를 급격하게 접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추대하고 따를 것처럼 하다가 네. 결국은 지지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등 돌린 그런 부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아마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오늘 국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뼈 있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낙상하면 큰일이다. 겨울에는 미끄러지니까 집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치,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결국은 이제